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유진이의 그 치료 과정에 대한 리뷰, 유진이의 그 브이로그를 갖다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15, 16주 차하고 17, 18주 차를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5, 16주 차를 갖다가 리뷰를 준비해서 이제 하려다가 한꺼번에 한 달치를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면 맥락이 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달에서 네달반 사이에 이제 변한 거죠. 최근 한달 사이에 변한데 이 변화를 갖다 요약을 한다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요. 감각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 고비를 더 넘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한네달 가까운 요 시간대 최근의 변화를 요약한다면 이 아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이 소셜 스킬을 갖다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지 발달과 더불어 이 사회적인 그 교류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인지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류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두 가지로 축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이제 얼마나 이제 언어를 아이가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빠르게 출현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는 것 따라서 이후에 이제 치료 속도가 정해질 텐데 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는데 요거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제가 올려놓고 했는데요. 이게 15, 16주차 영상인데 거기서 2분 35초 정도에 보면은 애기가 그 언어 시도하는 장면들을 좀볼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볼까요? 2분 35초 정도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봉지 붙여서 노는 거, 여기 요 장면이에요. 이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여기서 아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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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봉지 붙이고 노는 장면에서 엄마한테 뭔가 전달하려는지 모르지만 되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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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호칭으로 실제로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아이가 그 다음에 요 장면에서도 아이가 보면은 또 지금 해갖고 그 의사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해서 보세요. 해주세요를 가르치고 있는데 입 모양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하는 이 장면들로 보여집니다. 아이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정확한 단어 아니라 따라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엄마가 지금 뭔가 말을 시키는데 아이가 따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소리가 잘안 들려갖고 전달이 잘안 들리는데 아이가 발화 양 자체가 굉장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아까 아빠빠빠 한 장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보면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두 번째 편에서 5분 24초에 있네요. 5분 24초에 보면은 5분 24초. 아, 요 장면이에요. 아이가 언어 모방을 시도하는 것들을 갖다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말을 시키면 말을 갖다 보면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혀를 움직이면서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엄마가 말을 시키면 바로바로 따라해요. 물론 발음이 양말을 따라시키네요. 양말 따라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양말을 따라시키고 있고 엄마가 그러고 바나나도 따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발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말이라고 이제 알아듣긴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칭찬을 계속 하면서 아이한테 발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방이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이제 행동 모방에 멈추지 않고 엄마가 하는 언어를 나도 따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발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예요.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욕구와 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인데
이 자폐성 장애 아이동들의 대부분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나 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어 치료가 들어가면 이게 뭐 기계적 모방만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계적 모방도 실현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상당수 애들은 전혀 차도가 안 나는데 이 지금 그 유진이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발달되면서 언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해야겠다, 엄마의 언어를 따라 해야겠다라는 이런 욕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엄마나 이런 것들이 자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능동적인 모방으로 자발적인 모방으로 따라하기가 시작한 거예요. 다만 이게 발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지속이 되면 아이는 무조건 말을 할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리고 빠르게 이 혀가 얼마나 발음을 만드는 능력이 빨리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 능력까지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다양한 부분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 알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엄마가 저기 15, 16주차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알수 있냐면 아이가 장난감 놀이가 확장된 것들을 알수 있어요. 장난감 놀이가 확장된 거는 이거 만드는 거 보면은 애기 알수 있죠. 이거 지금 애기가 공작기구 가지고 이런 모형 자체를 갖다 연속으로 해갖고 만들 수 있는 놀이 상태로 발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노는 실력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조작 능력 자체가 인지 능력이 자기 놀이에서 투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5분 정도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5분에서도 아이가 노는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걸 기록해 놨어요. 5분 정도 볼까요? 이 시각 추구가 있었는데 시각 추구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아이가 이제 병적인 시각 추구는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행동을 이제 하지 않아요. 시각 추구가 사라지면서 이제 아이가 놀이가 굉장히 인지 발달해서 되면서 좋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보세요. 장난감 차를 갖다 가지고 애가 실제 자동차 놀이를 갖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자동차를 갖고 해도 감각 놀이를 하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바퀴 굴리는 것만 한다든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감각 놀이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자동차를 갖다가 자동차스럽게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인지가 발달이 됐다는 것들이 또뭘 보면 알수 있냐면 이 2편에서 1분 51초예요. 그죠? 이 78주자 최근에 영상의 1분 51초에 보면 얘가 애기가 이거 좋죠? 이게 보면은 동생 노는 거 보세요. 같이 저 놀이에도 같이 싹히 놀이를 갖다가 지시 없이도 같이 하려고 놀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들도 아이가 그 놀이에 있어서 아동들이 그 하는 장난감 놀이를 갖다 수행을 할수 있는 상태로 발달을 갖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이가 인지 발달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을 통해서 빠르게 아이가 그 사회적인 놀이를 갖다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방을 통해서 그이 사람들이 하는 놀이를 갖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인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또볼수 있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가 복합적인 지시 수행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15, 16주차 이게 보면은 복합적인 지시 수행이 제가 2분 32초에다 해놨네요. 2분 30초. 아, 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아이가 심부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심부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 2분 32초 어디죠? 아닌데 2분 3분이구나. 3분 12초. 뭐 12초. 아니다. 5분 46초네요. 제 차변에 5분 46초. 5분 46초에 요거네요. 요거 잘못했네요. 자, 봅시다. 5분 46초. 이 부분이 엄마가 감격스러웠다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분리수거할 것을 갖다 옆에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아이가 지금 분리수거하는 걸 갖다가 갖다 놓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걸. 그리고 동생이 들고 있는 걸 했더니 엄마가 또 시켰나 봐요. 동생 거도 가지고 가라 했더니 가져가서 이게 갖다가 복합적인 수행을 하죠. 이게 보면은 단순 수행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갖다가 뭐 이거 휴지를 버려라는 단순 수행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아이가 먼 곳에 있어갖고 그 지시를 갖다 수행하는 걸 갖다가
재활용 물건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물건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걸 이제 지시 수행을 하기 시작하죠.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2편에 보면 3분 10초에서 2편에 3분 11초네. 2편에 3분 11초 보면은 또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동생의 옷들을 챙겨줘요. 그러니까 애기가 보면은 동생이 양말 안 신겠으면 동생이 양말 신겨주려고 한다 그래요. 양말이든 뭐든 벗고 있으면 옷방에 가서 동생의 옷을 들어있는 걸 서랍에 꼭 찾아와서 신겨준다고 하죠. 그거 틀리지도 않고 딱딱 맞춰갖고 한다 합니다. 이런 거든 이제 아이가 생활의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생한테 해주려고 하는 인지 발달의 측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유진이가 이제 감각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개선이 돼서 모방도 행동모방은 이제 굉장히 이루어지는 거고 행동모방을 넘어서 언어모방도 이루어지고 지시수행도 상당히 이 복합적인 지시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언어가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니까 아주 발달 단계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영상 내내 요 정도 되면 그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표정이 되게 풍부하게 풀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표정이 안면의 표정이 풍부하게 풀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유진이가 지금 표정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웃는 거 이외에는 표정의 안면 근육이 잘 풀려져 있지 않아요. 이 표정의 안면 근육, 표정을 만드는 입 주변의 안면 근육이 그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표정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발음을 갖다가 정교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언어 모방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의지도 있어서 따라하는데 소리가 거의 다 엄마라고 하든지 뭐 다른 걸 하든지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이 조음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유진이가. 입술의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표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그것은 혀의 모양도 잘못 만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들은 집에서 구강에 안면부 마사지들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강 자극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클리 감각이라고 해서 감각 코칭 프로그램도 지금 유진이가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얼굴의 안면 근육을 풀어주는 이러한 그 워크시트를 많이 줘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표정이 좀 풀리게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렇게 안면부 근육이 잘안 풀리고 아이가 이런 데는 몇 가지 아직도 식이요법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신경전달 체계의 회복이 완전히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뭔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유진이하고 엄마하고 미팅을 통해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는 잘 가고 있는데 표정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많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발음이 굉장히 빨리 좋아질 거고, 발음이 좋아질 때 되면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언어 능력이요. 자, 어쨌든 유진이가 이제 4개월 반 됐습니다. 4개월 반. 정말 눈맞춤도 하나 못하고 완전히 무발화 상태이던 유진이, 그리고 감각놀이에만 빠져갖고 일체 상호작용이나 인지활동이 전혀 없던 유진이가 이제 4개월 반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어요. 자, 아이가 지금 이 정도 페이스를 갖다 계속 유지하면 저는 유진이가 일반 아동들과 함께 학교를 갈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과제는 안면부 근육이 얼마나 빨리 풀리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영상 찍고 열심히 아이하고 놀아주고 있는 유진이 엄마한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또 다음 시간에 유진이의 변화를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